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에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에이. 그래서 우리 내일 돌아가기로 했어. 아, 네. 엄마. 어. 미니 뽑기. 어. 와. 엄마 나 하나 먹고 싶어. 10개 뺐는데 100원 넣으면 10개. 알았어. 한번 해볼게. 아니 뭐 어떡하냐. 두 개? 두 개! 아 역시 엄마 뽑아. 하나 더 할 거야. 뽑을 때 낳는다? 아! 제가 나. 엄마도 뽑을 수 있을지? 이봐! 과연? 나 또 있어. 아 됐어 봐. 아 있어. 기다려봐. 가자. 그냥 꼬마한테 양보해. 뒤에 꼬마 있어. 아니 싫어. 뒤에 꼬마 기다리고 있어. 싫어 싫어. 무슨 말 있어? 这个 从到这里就已经中了，已经夹了。 2시간 했다고? 원희야! 얘가 2시간 했대. 아 그래? 어 내려가자. 그래 우리는 모범생이니까 그래.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내려가서 또 책을 읽자꾸나. 아 잠깐만 나는 지금 전자책을 읽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봐야겠어. 아 그래? 알겠어. 역시 원희는 모범생이구나.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자. 그래 유튜브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지금 뭐냐면 여기에 200까지 가야지 걸리나봐요. 저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셨어요. 아우 아줌마 친절하시네. 어 삐로 나댔어. 내가 짜야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뭐지? 이거 뭐지? 왜 이 저거 쓰? 아 나왔어. 아, 나왔어. 미안해. 와 엄마. 아 미안해. 미안해. 넘을 수 있을까? 진짜 대만 사람 너무 친절하다. 어. 엄마 뽑았어요. 원희야 이 선물. 아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가 한 100원 정도 썼잖아. 그러니까 뒤에 꼬마가 하려고 했는데 어. 착한 아주머니가 어. 하지 말라고 지금 아줌마가 100원을 썼는데 네가 하면 어떡해. 어. 그거는 예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왜냐면 이게 200원을 넣으면 뽑을 때까지 계속하게 해주나 봐. 아 그래서 아까 어, 엄마 그래서 무한으로 계속 했던 거야. 어. 유익한 책인데? 있지. 근데 원희야 응? 엄마가 대만 가면은 취두부 먹는다고 했는데 먹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엄마한테 끌려가서 억지로 먹었을 거야. 어 그럼 좀 이따가 전화 오지 않을까? 아빠 응급실 갔다고. 근데 응급실 가도 그 정도는 아닐 걸. 먹다가 아빠가 뱉어버릴걸. 아 그렇겠지. 아 근데 와. 엄마랑 아빠가 그 치즈부 먹는다고 했었지? 어. 근데 뭔가 아빠는 자기 혼자 맛없는 거 먹기 싫다면서 우리가 싸웠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진짜 손 넘었지. 근데 아빠라면 진짜 그랬을 거야. 안 그러면 아빠가 아니야. 아 근데 갑자기 마크책 보니까 마크를 하고 싶네. 그러게. 아 이거는 책의 내용대로 따라 해야 돼. 그치? 어 맞아. 과학이야 이거는. 어. 과학책이었어. 과학책. 어 실험을 그래. 하러 가보자꾸나. 그래 가자. 어 잠깐만 냄새 안 나? 나 초도부 취두부 어디 있어? 취두부는 20-30m 반경에서 나요 냄새가. 어. 자 진짜 취두부 한번 먹어보러 갈래? 엄마가 한번 도전해보자. 아빠는? 어 나는 못 먹어. 그래 나는 한번 먹어. 어 그러면 엄마가 먹어본대요. 용감한 엄마가 취두부 먹대요. 엄마가 먹어보면 되겠지? 빨리 먹으러 가자 취두부. 어 갑시다.
저도 그걸 그랬어. 엄마 도전. 하나만 사자, 하나만. 어, 엄마 사. 한 개 50원이래. 1분. 1인분 주세요, 한 대랑. 야오, 1분. 야, 몇 개? 몇 개? 아니. 아, 몰라. 저거 뭐지? 오. 谢谢. 냄새 괜찮은데? 제가 알던 향이랑 달라요. 뭔가 냄새가 괜찮아. 유리병이 있는 거랑 진짜 달라요. 완전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이건 빨간색이잖아. 자, 엄마 먹어보겠습니다. 어이, 안 들어. 아, 엄마. 어. 어때, 어때? 괜찮아? 왜, 왜? 맛있는데? 맛있다고? 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 나 한번 도전. 아니 진짜라니까? 저도 한번 잠깐만, 먹어볼게요. 잠깐만. 내 한 입도 먹어. 야 엄마.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어. 아니 먹어봐. 아니 일단 냄새나. 유리병에 든 초도푸는 아닌데 진짜 초도푸 냄새나. 이거 초도푸 아니고 그냥 두부조림 아니야? 아 뭔가 있긴 있는데 어. 먹을만해요. 맛있진 않아 솔직히 나는. 맛있어. 아. 왜? 끝맛이 더러워. 끝맛이 그 초도푸 맛이 다 느껴져. 첫 맛은 소스 맛이 강해서 괜찮은데 끝맛이 더러워. 어, 엄마 드세요. 나는 안 먹을래.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아. 엄마 다 드세요. 맛있어. 나쁘지 않아요. 먹을만해. 웬만한 한국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여기 약간 초록색 어. 보이긴 해. 여기. 아 맞네. 나쁘지 않아. 드세요. 맛있어. 많이 드세요. 나는 응. 절대 안 먹을 거야. 아니 엄마 너무 잘 먹지 않아요? 아이고 먹고 쑥 쓸거라 우리 돼지. 엄마 그만 먹어. 아니 다 먹어야지. 아니 이거 우리 한국에 싸가자 버섯돌이랑 원님 맛 보여줘야지. 아 이거? 어 버섯돌이 원님 먹고 싶지. 엄마 아빠가 이거 싸갈게. 응? 여기 맛있는 데 아니야? 와 금방 말 오줌 싸는 거 봤어? 어 호수 터진 줄 알았어. 뭔가 오줌이 호수 터진 것처럼 철철철 나오는 거야. 밑에 봐 밑에. 오. 밑에 흘린 거 봐. 와 나 음료수 마시. 아 와 저기 원이 좋아하겠다. 그치? 어, 그렇네. 원이 좋아할 것 같아. 어 잠깐 나 여쭤봐 볼게. 어 아빠 잠깐만 잠깐만 똥똥똥똥 뭐야 뭐야 똥 먹어. 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어 안 밟았어. 그만해서 똥 밟을 뻔했어. 아니 아까 우리 탄 택시 사고 나고 어 지금 똥 밟을 뻔하고 어 오늘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숙소 가서 바로 자자. 일진이 안 좋아. 일진이 안 좋아. 아, 아, 바로 가서 사야 돼. 아니 뭘 사야 되는데? 아빠! 아빠! 뭘 사고 가자. 아빠! 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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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니 여기 많은 가게야. 가게가 엄청 이뻐. 가자 가자 가자. 원방구 아니야? 아, 잠깐만. 세븐일레븐인데? 편의점이네. 와. 아니 나는 핑크핑크해서 뭔가 피규어 팔고 그런 데인 줄 알았거든? 어. 편의점이 아니 원이 완전 좋아하겠다. 가자. 대만 세븐일레븐 클래스 이 정도네요. 귀여워. 어. 나 원희 스타일이다. 원희야 미안해. 엄마 혼자 구경할게. 와 예쁘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이 책에 나온 것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모범적인 거 아니니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도 하고 정말 모범적이야 모범적. 카톡. 어? 카톡 왔네? 어? 엄마다. 네. 엄마? 스파츌리? 편의점이 제 스타일이에요. 아빠 너무 치사하다. 아 왜 계속 웃어? 아니, 아무것도 안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엄마만 구경한다고 아주 신났어. 카톡으로 보냈어 그걸 또.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아빠가 시켰을 거야. 진짜 아빠 너무해. 나도 가고 싶은 게. 어? 원희야 아직 실험을 안 해본 게 있네?
그냥 그거나 하러 가자. 그래, 실험을 하자꾸나. 아이고, 모범적이다, 너무. 여기는 상가가 많아. 많아.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데 같아. 우리 같은 젊은 사람. 엄마 말고 늙은 사람. 피어싱 하는 데인가 봐. 엄마 코 여기 아니. 하나. 저처럼. 대만 와서 확실히 느낀 거 하나 있어. 확실히 우측통행을 해, 얘네들. 어, 맞아. 말 안 해도 우측통행이 생활화돼 있는 그런 느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길에서 다 그래. 희교, 원희 선물. 어. 원희 선물 사러. 원희가 좋아하는 게 원피스랑 이로마. 이로마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원피스는 있을 것 같아. 가봐. 아, 왜 이래 귀가 간지러워. 누가 내 욕하나? 어? 아 이거 뽑기 아니야? 어, 뽑기 맞아. 원희는 졸업밖에 안 좋아해. 졸업 뽑필확률은 막 100만분의 1인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아, 그래 그래. 근데 저기 원피스 피규어가 있거든?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좋아하고 이거랑 이거 좋아할 것 같아. 그래 그래. 선물 사줘라. 그래. 이거 이게? 맞나? 애들 좋아하는 애지. 원희야, 아빠가 사준 선물이야. 아니야, 엄마 사준 거야. 지가 엄마한테 있지. 그래, 원희야, 엄마가 사준 거야. 엄마가 사준대요. 아빠가 산 거지만. 원희야, 사줘. 엄마가 사준 거야, 원희야. 아니, 왜 자꾸 그걸 따져? 밥 먹자, 가. 오늘 저녁은? 해먹고. 어제보다 반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많은 거보다는 맛있는 거. 근데 엄마, 아빠는 저녁 먹었겠지? 몰라, 지금 6시인가 그렇거든, 지금 우린. 아, 그럼 저쪽 5시야. 어. 아, 저녁은 안 먹었네. 아직 놀고 있을걸? 엄마 가서 두리안 산 거 아니야? 와! 아빠 불쌍해. 아무튼 이제 먹자. 그래. 저희 일정은 끝났고요. 저희가 루이펑 야시장에 가서 토깽이네 엄마, 아빠를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 뒤에 진짜 이쁘다. 뒤에 저기 그물. 그물. 아, 난 나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이, 진짜. 택시가 안 보이는데 우리 그냥 지하철 타고 안 갈래? 어? 나만 믿어. 진짜? 아빠 따라가면 되지? 아니.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어. 여기. 어디? 여기 20번. 저기서는 우리 토큰으로 했잖아. 여기서는 종이 같은 QR코드 종이? 를 주네요. 근데 어디 내려가야 되지? 나 모르지. 아, 양방향이니까 아무 데나 가도 될 거야. 저희가 대만 올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그냥 부딪히려고 왔거든요. 그냥 아빠 믿고 왔어. 나. 나도 처음인데. 저거. 이거야? 이거. 그러니, 저 앞에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빨리 뛰어. 이미 약속 시간 늦었어. 뛰어 빨리. 이제 타면 되지? 확실하지?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대만 지하철도 사람이 많다. 속갱이랑 토니 아저씨 만나러 가고 있거든요. 저기 루이펑 야시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야, 요 찌단역에서 내리면 루이펑 야시장에 갈 수 있대. 너무 어두운데? 엄마, 우리 이렇게 해서 토끼님들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커서 모르겠어. 왜? 토니하고 토끼님이 여기 나이키 앞에 있대.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 노란 머리 어딨어? 노란 머리. 잠깐만. 왜? 우리는 엄청 큰 나이키잖아. 저기는 엄청 작은 나이키. 진짜 어디에? 일단 가자. 보여. 아, 노란 머리 찾았다. 찾았어. 노란 머리. 노란 머리.
저기 갔다가 왔어? 우리 거기 와. 뭐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왔죠. 아니 야시장 여기서 내려야지. 저희가 약속 시간 좀 늦었지만. 선물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원희 선물 원희 선물.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어요. 밥 사주면 돼요. 네.